배현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 사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임명되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양력 1983년 11월 6일생, 현재 40세입니다. 돼지띠. 제21대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출신 인물, 문화방송 전직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기자 출신 기자입니다. 정치인, 대한민국의 장로의 신자, 안산동산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한민국의 역성 정치인입니다. 서울 송파구을 20대는 최재성, 21대 배현진, 현직 배현진 국회의원. 키가 170이에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모델이고 얼굴이 미인입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해연 돼지띠에 개해연 임술월 무술일 대운수는 일 개해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대운입니다. 무술 개강 일주죠. 이 무술 개강은 여자는 얼굴은 미인인데 고집이 있어서 남편과 참담 화합이 안 됩니다. 이 개강 이 무토는 큰 산인데 믿을 신이에요.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고 술로래 입동 전 술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등에 신앙한 사주인데 재성이 이내 토하고 물하고 이래 나도 신앙하고 물이두 개밖에 없어요. 물 재물을 낳던 물 수가 하나 둘세 개. 그래서 신앙하고 제왕에서 부자 사주입니다. 정형적인 부자 사주인데 월지가 이 사주가 무술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력한 살로 대기부, 기부, 엄격, 총명 및 항폭, 살생, 극빈, 재앙 등 기르는 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하고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네개 어디 있어도 개강이에요. 여자는 얼굴이 미인인데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참담 합이 안 되어서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신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월지 어머니 자리가 가수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가부살이 있어요. 가부살. 그래서 개강도 있고 가수살도 있어 이래가지고 가부팔자입니다. 이 사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하계가 있습니다. 하계. 가수기 하계라서 중팔자입니다. 중. 그래서 뭐 결혼을 해도 갑방을 쓸수 있고 주말 부부가 될수 있고 가부살이 육친과 인연이 없습니다. 남편과. 그래서 이 사주는 혼자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술래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예지력. 그리고 학예가 있죠. 학예. 학예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진사가 공망인데 공망사는 이 묘지예요. 또 학예가. 그래서 이 창고인데 이걸 충 때려주면은 상관, 정인 이렇게 정화 정인이 투관되어 있죠. 대운을 볼것 같으면은 초년부터 재물대운이 들어왔어요. 1세부터 10세까지 개의 대운은 정제 편제 초년부터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 사주가 약간 쌀쌀해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하나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실은 이 목화가 대기란 사주 나무나 불 불이 도와야 돼요. 사주가 전체적으로 토금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목화가 좋은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나무나 불 가을이니까 금은 조금 지장간 안에 있다고 봐야 되고 술토 이 금이 있죠. 그래서 토금수가 강합니다. 수가 재성이 강하죠. 그래서 목화 나무나 불이 대기란 사주입니다.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동쪽, 봄의 대기라고, 기역기역, 쌍기역, 기역이 대기라고,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여름, 남쪽,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세부터 20세, 갑자대운은 편간, 정재조, 그래서 20세까지 재물대운이에요. 재물이 대기를 했고,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도왔죠. 그래서 초년부터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21세 을축대운은 정간, 급재요. 그래, 이 대운이 굉장히 대기를 하죠. 이 대운에. 천을기인 대운이니까 21세 때 대발복이 됩니다. 정간이 도우니까. 그 31세 병인 대운은 화가 필요한데 편인 편간이에요.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월술 반합되면서 목화가 용신인데 용신운이 왔어요. 그래서 31세부터 대박나죠. 국회운이 돼서 편간. 36세부터 40세 사이, 지금 40이에요. 편간운이 와가지고 남자가 들어옵니다. 남자. 남자하고 인연이 있고, 근력, 편간운이니까 내가 벼슬을 합니다. 근력과 남편, 남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 때문에 하여튼 올해까지는 편간운이에요. 편간운이니까 굉장히 대기를 하고, 41세부터 50세, 정묘대운 또 대박납니다. 정인, 정관이에요. 그래서 명리에 이익이 많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세까지. 50세까지 갈록대운이에요. 그리고 크게 명예와 권위가 대기를 하고, 도와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년부터. 내년에는, 올해는 이민년은 편재편간, 신앙한 사주니까 대운도 뭐 신앙이 아주 인호술 하국 돼 있고 신앙하니까 원래는 편재 큰 재물과 갈로 근력이 도움이다. 그래서 2월달 원래 2월달 3월달 3월달 굉장히 대기를 했어요. 운세가 도하고 정재 정인 재물도 무기합파 3월달 남자를 만납니다. 원래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내년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기합파 모술 육합, 정재 증가, 내년에 대박 납니다. 이 사주는 봄에, 4, 5월 달 갈록이 되기를 하고, 6, 7, 화가 필요한데 되기를 하고, 8, 9, 10월 달은 보통인데, 겨울에는 또 재물이 돕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봄에, 5월 달, 양력 5월 달까지 갈록이 되기를 해요. 그리고 대운이 이제 50세까지 크게 부귀합니다. 국회의원을 계속 할 거예요. 50세까지. 앞으로 10년간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개강이니까 이 부귀가 극과 극입니다. 당대표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운이 좋으니까 40 내년부터 크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운세가. 그리고 이 대운이 운세가 좋으니까 50세까지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51세 무진대운은 약간 비견 비견이니까 약간 보통입니다. 충되고 개강충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남편하고 입을 수도 있고 61세 기사대운은 급제 편인이에요. 하여튼 70세까지 남편 자리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71세 경우대운은 화가도운 대기를 하고 80세까지 이 사주는 대기를 합니다. 80세까지. 그 제일 좋은 운세는 50세까지입니다. 50세까지. 50세까지 대박난다. 자, 올해 내년에 42세, 43세 갈루구는 4년간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는 크게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년에 크게 부귀합니다. 그런데 42세 때는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43세 또 대박납니다. 올해 내년에 남자를 만나지만 42세, 43세 남자를 하고 다툽니다. 굉장히 대운이 잘 좋았어요. 초년부터. 사주도 대기를 하지만 8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개강격인데 부귀가 극과극인데 대운이 좋아서 50세까지는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망은 뭐 진사가 공망이다. 50세도 공망되니까 대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연주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연주 조상 자리에 개해 뭐이 사주는 뭐 신앙하고 뭐 물이 많고 정력도 좋아요. 금생수 하니까
조상 자리에 계의 정제 편제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큰 재물을 만지고 있고 형제간에 일찍 사망하는 형제간이 있어요. 일찍 내 남편도 일찍 이별할 가능성도 있는 사주입니다. 중팔자예요, 이 사주가. 사주는 좋은데 안타깝게 중팔자가 이렇게 됩니다. 공망이 돼 있으니까 좋다. 60세 전체적으로 80세까지 운세가 길합니다. 61세 51세 무진대운, 61세 기사대운, 공망 진사가 공망인데 충되면서 오히려 대길해진다. 전화위복됩니다. 사주가 전화위복돼서 무사히 좋고 충미가 천의기니요. 소나 양이 천의기입니다. 지금 대운이 이제 천득기인, 월득기인, 하늘에 덕이 있고 땅에 덕이 있다. 대운이 많이 도와주는 대운입니다. 학예가 있는데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는데 이것이 학예살이 가숙이요. 그래서 중팔자다. 가부살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결혼을 해도 갑방을 쓰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방 쓰는 사주입니다. 묘가 도화예요. 41세부터 도화대운이 옵니다. 50세까지. 그렇게 제일 크게 인기를 누리고 제일 부귀할 수 있고 복록이 많고 정관 도화니까 내년에 대박 납니다. 내년에 내년에 인기가 최고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갑우살이 있어요. 갑우살. 그래서 안타깝게 육친 남편 육친하고 인연이 적습니다. 남편과 인연이 적다. 그런데 사주는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80세까지 크게 부귀하게 잘살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운법은 뭐 화가 좀 부족하니까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되길래요. 그리고 83년생이니까 잠자리 방향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지 않습니다. 궁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돼지띠죠.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에요. 그래서 남쪽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50세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국회의원 따고 당대표도 도전할 수 있고 50세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80세까지 대길 한글로 나옵니다.